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연금 계획을 앞두고 참 지지율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프랑스의 연금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젊은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 반대파 함께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큰 대사를 지금 추진하니까 마크롱 대통령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추어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별거 아닌데 저는 그렇게 비산식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조금 사소한 부분을 등한히 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은 마크롱을 여러분들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트집을 다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가의 시계가 여러분 걸려들었는데 뭐 상대방은 완전히 호재를 만난 거죠. 마크롱 시계에 쏟아진 분노. 명품을 차고 연금 계획을 설득했다. 전 세계 대부분 언론들이 이렇게 그냥 쓴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계획 관련 생방송 인터뷰 가운데서 고가의 손목시계를 차용했다는 비난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다. 반대편은 뭐 아주 호재를 가진 거죠. 상대방의 뭐죠? 부자를 위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워가지고 그냥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뭐 그냥 성냥을 댄 거와 똑같은 거죠.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자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외신들에 따르면은 연금 계획의 필요성을 설득하던 중에 고급 손목시계를 살짝 푸는 것이 목격됐는데 당연히 뭐죠? 마크롱은 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금속성 시계 같은 걸 차면은 이 테이블 위에다 손을 두게 되면 스극스극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내렸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고급 시계다. 손목시계 가격이 8만 유로 약 1억 1200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 비싼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덮어씌우는 거죠 뭐. 그냥. 그리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비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사람 참 힘듭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은 명품 고급 시계 1억짜리를 찾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변호하는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어느 회사 제품인데 가격이 뭐 한 300만 원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말이 길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책을 잡히면 안 되는 거죠. 작은 거지만. 그 외신을 한번 보니까 마크롱이 시계를 벗었는데 텔레비전 인터뷰 가운데 이 시계가 이제 걸린 겁니다. 이 시계가 럭셔리 왓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렇게 소리가 하니까 이저 밑으로 손을 뺀 다음에 이제 벗고 이런 시계가 있었는데 이 시계가 이제 없어졌다 이런 거죠. 그래 뭐 생야단을 지금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마크롱 팀은 그렇게 시계가 속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서극서극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벗는 것은 전적으로 그냥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렸는데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게 BBC인데 BBC 같은 경우 BBC 뉴스 같은 경우는 8만 유로라고 이제 반대편에서 공개하는데 실제로는 3,300 유로
약간 이니셜 같은 걸 집어넣으면 3,300유로고 그냥 가게 사게 되면 1,460에서 2,900 정도 되는 그런 시계다.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내외인 겁니다. 그리고 마크롱은 1년 반 이상 동안 매우 정기적으로 그 시계를 착용해 왔다.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예. 그렇게 하지만 이제 상대방은 이제 이게 막 걸리기만 해봐라. 막 니를 박살 내겠다. 이렇게 하던 차에 그냥 마크롱이 걸린 겁니다. 예. 외신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인사이드 훅이라는 그런 그 매체에서 예. 그 마크롱 대통령의 시계의 가격에 대한 그런 보도들이 지나치게 과장됐다. 과장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 고객을 만나든지 뭐 이렇게 뭘 대중 앞에 서든지 간에 상대방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이런 이제 오해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냐. 조금 안타깝네요. 왜 그런 거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뭐 일전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연금 계획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계 같은 거 여기 보시게 되니까 네임 펄스트 님께서 걸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록 님은 돈 모아 고급차 타는 대신에 취향으로 시계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시계가 정직한 돈으로 샀다면 뭔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대중들 눈에 어떻게 비추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뭐, 그게 뭐,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사는데 뭐, 당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판단에는 조금 더, 예, 이런 화면에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약간이라도 상대방한테 이렇게 공격당할 소지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